홍명 씨가 이제 제일 먼저 좀 친해진 선배님 누구야? 호칭이 일단 어떻게 돼요? 선배님이에요? 뭐 형님이에요? 형이에요? 다 뭐. 형 누나 이렇게. 형 누나로 호칭이다. 네네네. 정리가 형 누나랑 친한 거거든 진짜로. 그죠? 승용이 형도 승용이 형 그냥 이렇게 해요? 네네. 아니 류 형 뭐 이렇게 부르나요? 아니 근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저는 아직 그 선배님을 계속 선배님이라고 부르고 있어가지고 네, 네. 아, 이 자리를 선배님. 빌어서 좀 형으로 허락을 해주시면. 네. 아, 자,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. 아 이게 뭐야? 이거 공식적으로 정리가 네, 필요하거든요. 정리하겠습니다. 예예. 예. 자 여기서 허락을 해주시는지 자 트레몰로 깔아주시고요. 자 과연 여기서 유승용 씨가 이동희 씨를 과연 허락할 것인가? 형이라고 형이라고 할 걸 허락해줄지. 자 여지껏 형이라고 안 했나? 아, 자 예 네, 허합니다. 허합니다. 허합니다! 있습니다. 승용이 형. 잠깐만 자, 다들 조용히 해주시고 자, 자 이제 형이라고 불러주시죠. 승용이 형. 예! 개운합니다. 야 지어졌어요. 아 제가 다 속이 우려나네요. 예 아유. 마치 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한 것 같은 네. 느낌이잖아요. 아, 시원합니다 정말. 예. 아니 근데 사실 용 형이 아마 진작에 그렇게 하라고 했을 텐데 네. 동희 씨 자체가 엄청 깍듯하고 예의가 바른 스타일이에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명희가 되게 샘났어요. 명희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형이라고 부르길래 네. 아, 나는 언제 좀 부를 수 있을까 승수보다 타이밍 놓쳤지. 드디어 오늘 하게 돼서 오히려 너무 행복합니다. 그럴 때 보면 막내들이 편해 그죠. 그렇죠 오히려 애교 부리고 막 이렇게 귀염 받으니까